몸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있을 때 이제 유전성 탈모라든가 뭐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탈모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. 지금 지하철이라면 구독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탈모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탈모 치료 팩트 폭격. 밤낮이 바뀌면 탈모에 안 좋을까요? 일단은 이 밤낮이 바뀌는 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. 뭐 새벽 배송을 하시거나 경비 업무 맡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또 하여튼 밤새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몸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있을 때 이제 유전성 탈모라든가 뭐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탈모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. 몸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다 안 좋거든요. 성장 호르몬이 밤에 나와서 잠을 일찍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그게 거짓말도 아니긴 하지만 그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거 있잖아요.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난 계속한다 매일. 그러면 몸이 적응돼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많이 극소화될 거예요. 밤낮이 바뀌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체 몸 건강을 위해서도 좋죠. 최대한 그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염려 마십시오. 탈모 치료에 대한 팩트 알아봤습니다. 탈모 치료 팩트 폭격.